호돌팡 여러분, 호돌팡이요. 여러분 오늘은 산매기, 바로 미우기라고 하는 녀석을 잡으러 대구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매기는 족대질로 해가지고 요만한 매기들 잡잖아요. 근데 요 산매기는 매기인데 크기가 작습니다. 한 뼘 정도 되는 매기라고 하는데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라온이 동생을 위해서 제가 요 산매기들을 한번 잡아다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방식이 요 낚시들을 사용할 겁니다. 구멍치기 낚시라고 해가지고 초리대 끝에 바늘만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 지렁이 꽂고 돌틈으로 넣으면은 돌 안에서 쉬고 있는 물고기들이 먹는다고 합니다. 미우기의 특성도 낮에는 돌 안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낮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잡으려고 할 건데 혼자 잡기 싫어요. 같이 잡아요. 렛츠 오! 어, 형님! 어디서 나타나세요, 갑자기? 또 구멍 치려고. 아, 여쪽 구멍 치기 하면은 취미캔이죠. 다산의 상징. 자, 여러분,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가슴장 안 신고 바로 수영복. Get hot next guy. 그리고 지렁이를 뽑을 건데. 지렁이는 또 제가 직접 사왔죠. 비 오는 날 낚시방 가서 사왔습니다. 아, 맞다. 저희 통발도 있습니다. 통발 설치를 먼저 할게요. 자, 여러분, 통발 설치 전에 못 참게 사가지고 일단 쑤셔볼게요. 자, 요런 구멍 있죠? 요런데 슥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타닥할 겁니다. 헛머리가 지금 와서 먹네. 근데 쟤네는 너무 작은 애들이기 때문에 아가리가 입에 안 들어가는 거.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민물 구멍치기를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구멍치기예요.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구멍치기거든요. 그래서 온갖 때 그냥 다 쑤셔보면 됩니다. 물어라. 이번에 안 물면은 통발 바로 설치해보도록 할게요. 네, 리발 통발 설치할게요. 자, 오늘 통발을 처음 보는데 이거? 미우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서식하는 생물이기 때문에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자, 그래서 미끼는 오늘 된장이랑 까마귀 가져온 떡밥 두 개를 각각 넣어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이랑 떡밥이랑 비벼요? 여기다가 물 살짝 넣어. 야, 이거 맛있겠다. 가위바위보? 좋아. 일단 한번 말아봅시다.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떡밥 살짝 풀었는데 바로 집어대가지고 여기 피라미드 온 거 보이시죠? 안 하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오케이. 근데 저희 안 하면 분위기 이게 잡히는 거 아시죠? 어차피 그래. 물고기 먹는 아니 그냥 된장이요.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된장 썩은 맛 나는데? 자, 이제 요거를 미끼 주머니 안에 넣어줄게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 개 됐고 한번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좋네. 여기 둬도 되겠는데요, 여기? 자, 여기다가 하나 두고 몇 시간 있다 와가지고 한번 확인해볼게요. 나머지 하나는 좀 깊은데 여기 포인트 진짜 좋다. 오케이, 이렇게 설치해놓고 5시간 있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저희는 족대질이랑 구멍치기랑 개 막노동 한번 해볼게요. 제발. 여러분 10초만 기다려볼게요. 얘 계속 움직이면 얘도 예민하기 때문에 반응을 바로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은혜 같은 느낌 드려요. 굉장히 예민하고 살살 잘 구슬려야 돼. 에이,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여기 여기서 그냥 쭉 쑤셔 넣는 거죠. 야, 구멍 깊다. 느낌 너무 좋은데? 나와라, 제발 나와라. 2시간 차 타고 왔다. 또 나와라 진짜. 헌데 성공 시켜라 리빨래끼야. 와, 반응이 없는데? 이게 한번 잡아봐야 얘네들이 어떤 구멍에 서식을 하는지 알아서 일단은 쑤셔보고 잡히는 돌이랑 비슷한 유형의 돌에 하면은 확률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한 마리를 잡아봐야 돼요. 리발렛기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여울이 되는 요 돌 밑에 생물들이 많이 숨습니다. 쭉 넣어볼게요. 우와, 엄청 깊다. 제발 물어. 좀 세게 들썩이는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미친 기분 탓. 다시 고석에 박고 넣고 기다려볼게요. 입질 왔어. 아, 피라미 새끼들 필요 없다고. 역시 오늘도 한 대치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조건 잡을 때까지 합니다. 잡을 때까지 무조건 절대 포기 안 돼. 절대도 포기 안 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절대로 컨텐츠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곡 한가운데를 걷고 있습니다. 많은 축복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찌였어. 자, 여러분 일단 족대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형님, 여 앞에 대주세요. 그립은 좋아. 들린다. 없죠? 롯됐다. 이대로 한번 해볼까요? 짜란. 안 나와. 이게 가슴장 아니니까 아프네. 아픈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컨텐츠가 먼저야. 건강보다. 제발. 와, 한 마리도 없어요? 와, 이거 너무 심하네.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구멍치기 해야 돼요. 여기는 깊기 때문에 다시 구멍치기로 한번 해볼게요. 야, 잡았어요 형님. 얘들 엄청 달려들더라고요. 몰라요. 뭐지? 금강모치 같네. 금강모치? 처음 봐요. 연천이나 이런 데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인데 모르는 거는 즉석 동정. 맞아. 그치? 역시 네이버 속명이 버들치네. 이게 1급수 지표종일 거야. 버들치가 1급수 지표종이거든요. 난 저기 밑에 한번 조져볼게요. 일단 로추 다 젖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저 지금 노팬티예요. 이야. 여기 한번 넣어볼까? 또 모르니까 한번 넣어볼게요. 또 이렇게 포인트가 너무 무수해가지고 넣어볼 곳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오히려 문제예요. 오히려 좋아 말고 오히려 문제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손이 있었으면 제 아가리 쳤을 텐데 지금 손이 없어요. 주른다. 잡았어요. 와, 잡았다. 잡았어. 우와, 산매기. 이야.
대박이다. 진짜 너무 좋다 기분. 이게 산맥입니다 여러분. 와, 이게 총갈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 말이 매육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맥이랑 미육이 이렇게 나눠져서 합쳐서 매육이.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물로 처음 보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 일반 우리나라 맥이에서 그냥 새끼 맥이 느낌이에요. 근데 얘가 몸통이 좀 작고 꼬리가 엄청 길게 빠져있는 구조고. 와, 제대로 삼켰죠. 완전 먹었어요. 진짜 삼켰어. 야. 아싸, 한 마리 라오나 동생 만들어줄게. 어유, 잘 살고 있어. 자, 여러분, 참고로 이 녀석은 경기도에서는 보호종입니다. 하지만 여긴 경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절대 법적인 걸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너무 기뻐, 진짜. 바로 가서 또 잡아볼게요. 제가 봤을 때 이게 로추가 젖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한 번 더 적셔야겠다. 이야! 자, 아까 이 구멍이었거든요. 다시 넣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바닥에 닿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왜냐면은 바닥 생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은 상태로 물더라고요. 제발 뽀록이 아니었기. 나와, 이 량려다. 아, 왜 없어. 어, 뭐가 지금 물고 있어요. 뭐 물고 있어. 물었어. 어? 뭐가 물었는데? 아, 아닌가? 이게 또 상상 손맛이 오더라고요. 상손. 비슷한 예로 그런 게 있죠. 상따. 오케이, 이게 손에 쥐고 있으면은 계속 꼽히고 있어가지고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저렇게 허벅지로 느낀 겁니다. 왔나? 능구라리발. 개뽀르기에서 한 마리. 왔다, 왔어. 왔어. 와, 왔는데. 아, 이거 보이시죠? 근데 얘네 바늘털이 심하다. 아까 잡았을 때도 여기 난리치더라고요. 아, 잡았는데 놓쳤어. 저게 위에서 아예 뭐가 이상한 형체가 먹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고 있을 건 카메라 안 켜고 아니겠지 했는데 쓸땡이는데. 이거 봐, 바늘털이 심하다니까. 보세요 여러분, 다 날아갔죠 지금 지렁이. 아, 찍을 걸 앞에까지 나왔는데. 아, 여기였어? 아, 예. 아차. 뭐야 이 얌생이. 어디 하면서 바로 와서 쑤셔. 아, 이게 너무 아까운 게 이걸 왜 찍고 있지 않았을까. 아, 이런 순간 포착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근데 꼭 저런 데 아니고 이런 데도 그냥 있으면 물 것 같은데 없다는 거잖아 이런 데는. 근데 얘네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큰 돌 밑에 있어요. 그리고 막 엄청 좁아 터진 큰 돌이 아니라 진짜 여유 있는 큰 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이거 형님 거 열어봐도 돼요? 잠깐만, 제가 해볼래요. 아니, 나도 찍고. 한번 해봐. 와, 잡았어! 잡았어! 어, 근데 뭐야? 뭐야? 다른 거예요. 개 큰데? 이거 뭔데? 버들치인가? 와, 버들치죠? 어, 버들치. 와, 왕버들치다, 이거 진짜. 야, 버들치도 있네. 버들치도 있대요. 왜? 버들치를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야, 이거를 먹고 산다고? 와, 근데 이거는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얘가 먹일 것 같은데? 얘는 개상어 좀 아니니까 풀어주지? 방생. 야, 이거 빡시다, 빡세. 지금 옷 다 젖고 그냥 물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벌써는 것 마냥 짝대기 하나 나무 사이에 껴가지고 개 지랄하고 있네, 리발. 아, 죄송해요, 여러분. 한 마리밖에 안 잡아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빨리 한 마리 더 나와야 재밌는데. 입질인가? 우와,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이게 무조건 팡 땡겨야 되네. 챔질이 있어야 돼? 챔질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얘네가 금방 빼버려. 와, 진짜 쉽지 않다. 낚시 잘해! 아니, 한번 잡아보면 알 것 같아요. 형님도 아실 거예요. 아, 모를라나? 다 젖은 거 보이시죠? 어, 거기까지 다 적셨네. 야, 여기 적셔야 잡히더라고. 아, 피지마! 페이랭기야! 개신나니까. 입질이 진짜 작은 놈이에요, 이거. 부럽다, 씨. 네, 알려드려요? 알려드려요? 아니? 나도 잡을 건데? 아니, 더 열받는 게 내가 하던 데서 잡으니까 그게 더 짜증나. 아, 형님, 경쟁이 야, 아닌데 왜 짜증을 내세요? 형, 조금 경쟁 그거 있어요? 어, 나 운동 좋아해가지고. 아, 호킹 제대로 했죠? 제대로 걸었네. 왜 화내면서 얘기해요, 형님? 아니야. 물리면 아파요? 맥이랑 입이 비슷해. 어? 보면 입 구조 봐봐. 이가 있어요. 잔 이가 있어서 이 장갑에 걸리네. 물어봐. 그치, 그치. 걸려요. 어, 나보세요 형님. 걸렸지. 살살 걸린다. 맥이랑 진짜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총가리는 좀 외계인처럼 생겼잖아요. 맞아. 얘는 긴 맥이 같습니다. 아, 나이스. 빨리 한 마리 더 잡아야지. 부럽다. 다음에 딱 입질 오잖아. 그럼 형 불러.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드릴게요 이렇게. 아, 괜찮아요? 아, 네. 형님, 어? 왜 제 거 가져가세요? 아, 네 거구나. 미유기 잡으러 산으로 갈까요? 미유기 잡으러 로추 담글까요? 아, 저거, 씨. 자, 그럼 남자는 차가워야 활성도가 높아지는 법. 앤드 미유기를 쳐먹어야 높아지는 법. 기다려, 나오나? 동생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한 마리 더 잡을게요. 꽂아버려. 아, 또 이렇게 신나면 또 안 나와요, 여러분. 얘 좀 안 신나야 나오는데. 좀 지칠 때쯤 나와야 돼. 그럼 지친 척 해야겠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디디겠네. 은혜야,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다. 이거 봐봐. 다 젖고 앞에 뭐 목인지 저거 뭐야. 이상한 벌레들이 개첨을 꺼해가지고 다리 작살나고 그래.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왜 라온이 안 보냐고 구박하고 임마. 어? 갑자기 화가 나네. 너 집에 들어와서 뒤졌어. 아. 잡았어? 잡았어. 와, 뭐야? 진짜 잡았네? 자동빵? 어, 자동빵. 이야, 잡았다. 킬킬. 나이스. 자동빵 잡히네. 형님, 자동빵 안 치는 거 알죠? 2대2대2. 여기 한 마리 따라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예, 왜, 보이시오, 보이시오, 미친 새끼. 아, 또 안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쯤 지금 딱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나와요. 제발. 우와, 잡았다!
우와! 오! 개코 미우기! 미우기야 미우기! 개코! 이야 이거 진짜 커요 여러분. 아 짜증난다. 뭐라고요? 아 잘했다고. 짜증난다고 했다고 하던데. 와 진짜 크죠 이거. 형 한번 보시다. 와 이거는 산맥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맥이 아니에요? 부럽다. 와 여러분 이거 사이즈 돌았어요. 야. 20 넘죠 이거? 2자 넘어. 우와. 2자. 2자? 이게 30까지도 있다고요? 미쳤네. 형님 후킹 보셨어요? 형님 보셨어요? 재수없어요. 그래요 형님 옆에 이거 있네요 얘도. 가시. 네. 퉁가리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있긴 있네. 자 사이즈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저 뭐예요 형님? 이거 퉁가리. 자 오 개 크죠? 우와 진짜 사이즈 귀엽다. 저기 한번 더 가봐야겠다. 또 이렇게 신나면 안 잡히는데 큰일 났네. 저기 계속 봐야겠다. 저기 한번 해보세요 형님. 제대로 된 손맛 봐야죠. 요만한 거 손맛 봤으면 뭐예요? 거기 그냥 모래바닥에 박으면 돼요. 어두운 모래바닥. 아 나 국으로 빨대를 가져가죠. 갈아와야 돼. 아 어떻게 해. 그럼 제가 해봐야죠 뭐. 아 여기서 또 잡으면 까망이 진짜 삐질 것 같은데. 다시 넣었습니다 여러분. 와 입질 또 와. 와 형님 입질 또 와요. 바로 와 바로. 지렁이 지금 따였거든요. 계속 한번 잡아볼게요. 10마리는 채워야 가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저거는 크기가 작아서 10마리는 최소한 잡아야 됩니다. 물었다. 물었어. 오케이 잡았어요! 형님! 오늘 저만 믿고 날아오십시오! 내가 이거 튀겨놓고 올게! 알겠습니다. 너는 잡아, 내가 튀겨갈게. 와, 입질 또 온다. 아, 이게 뭐지? 미우기인가? 아닌가? 뒤졌어. 인서트. 가만. 입질, 가만. 아, 방금 데리고 올라왔는데 떨어졌어요. 아, 또 못 찍었네. 와, 여기도 있구나. 이 좁은데도. 잡아줘! 나이스! 오, 크다! 손맛 좋죠? 손맛 좋네. 이야. 킵해주세요. 나이스. 포인트를 슬슬 파악하고 있어요. 그 덕분에 하루 종일 계곡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민물구멍 치기가 쉽지 않은데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잡아봤거든요. 재밌네, 이게. 약간 중독이네. 제가 일반 낚시는 싫어하는데 내가 직접 페이집어가면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으니까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저는 뭐 계곡에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물살샌데 앞에서 촬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에 흡수되는 게 정말 위험해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 포인트 옮기니까 또 안 나오고 있는데 제발 나와. 자, 여러분 정말 하나나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걷어왔습니다. 안에서 입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예요 오케이. 아 들어갔어. 우와 후킹 더 했어야 되는데 저 녀석은 이제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아까 거기 다시 넣어볼게요. 쑤셔놔서 안 물 것 같긴 한데 애들이 겁이 많더라고요. 한번 물렀다가 놓치면은 다시 안 물더라고요. 그리고 아 저렇게 되면 지금 넘어져가지고 여기 지금 철가상 입었습니다. 어? 문다. 아, 또 가져갔어. 너희 립빨래가 내가 무조건 잡는다. 입질해 진짜 해. 개빡쳤으니까 무조건 잡아내서 대가리 뜯어 먹을 거야. 와 이제 입질을 안 하네. 에 불렀냐 이렇게. 자 그럼 저 녀석 포기. 다른 녀석 잡을게요. 운 좋다 너는. 라고 했지만 페이크 잡았다 이래기야. 와 세 번 만에 개아롭게야. 내가 이겼다. 너 잡으려고 타박상 입고 개아롭게야. 너 이렇게 말 알아들었어. 여기 안 해야지 하고 몰래 카메라 끄고 쓱 넣었는데 바로 입질하고 왜 이래 개야. 너 뒤져서 내가 말한 대로 대가리 따가지고 슈플랄랄랄랄 할 거야 이빨에 개야. 오케이 여러분 얘도 캡해줄게요. 개졌구만. 와 이제까지 잡았던 것 중에 사이즈 제일 큽니다. 킥. 오케이 더 잡아볼게요. 자 여기다가 새통발 던져줄게요. 우와 금동무치 엄청 많네. 산맥이 몇 마리예요? 7마리. 7마리? 3마리 더 잡읍시다. 아 놓쳤어요. 일로 들어갔어요. 여기 밑에 있거든요. 어 이거 족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관찰해볼게요. 오오오오오오오. 아 이거 족대 됐으면 잡았는데. 오우 뭐야. 와 점프해서 나갔어요. 얘네 진짜 대박이다. 어쩐지 엄청 팔딱팔딱 뛰더라고. 잡았어요? 잡았어요. 어 사이 좋다. 아니 딱 걸리면 잡혔어? 아야. 자 9마리 들어갔죠? 어 들어갔어. 안 들어갔죠? 아니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 영상 아 제대로. 형님 누가 먼저 잡나? 뭘? 오케이. 어 입질 오는 것 같은데. 와 방금 입질 제대로 크게 왔는데. 아 이게 뭐야. 아 이리발 버들치 이걸로 끝냈다고 해야겠다. 까망이님 끝. 일로 와요. 끝났어. 속아서 오죠. 가자. 저 은혜한테 혼나요. 이리 나중에 보여줘야지. 얼른 가자. 까망이님 개뚜드러 마세요. 이거 잘 보여주면. 은혜야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어디서 잡았어? 버벅벅 치던데요. 어디서? 많더라고요. 자 이제 집에 가야 되세요. 통발 걷고 가시죠. 애기 있을 때 빨리빨리 들어가요. 그러니까 형님 지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가둑이 아빠라서 알잖아요. 아... 이제 해 질라 그래요. 빨리 가야 돼. 얘는 방생.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 산속 계곡에서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6시간 넘게 이 질하고 있었더라고요. 손 봐요 손. 손이 뭘? 다 불었어. 자 이제 위에 통발 한번 거들어 가볼게요. 이런 데다가 딱 바로 구멍치기 한. 야! 야, 뭐야, 너! 아니, 다리 하나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안 멈춰지는 거야. 여러분, 걷어보겠습니다. 딱 깊어. 많아? 우와, 미쳤어요.
우와 대박. 우와 이만큼 잡힌다고? 대박. 진짜로 낮에? 얘만 갈견이네. 좀 크네. 얘네는 다 아까 말했던 금강무치 버들치랑 섞여있네. 미유기가 근데 한 마리는 없네. 미유기는 완전 얘네는 밤에 활동하나봐요. 원래 통발로도 많이 잡힌다 했거든요. 자 여러분 얘네 싹 다 방생해줄게요. 잘가. 오. 야야야. 아, 또 넘어졌어, 이씨. 아, 이씨, 오늘 너무 많이 넘어져. 자, 위에 통발 맞아볼게요. 일단 여기 통발 대박. 가방에 있는 통발. 야. 우와. 금강무치인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최종 조합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유기 9마리 해가지고요. 가방에 놈이랑 나눠서 가져가서 집에서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집에 가서 봐요. 나상났어. 점점 커지게. 뒤에 라온이가 자고 있어서 은혜가 점점 데시벨을 올리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드디어 미유기를 잡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맥이랑 굉장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 바로 미우기라는 녀석입니다. 미우 오늘 좀 다쳐줬으면 좋겠을 것 같아. 자 이 미우를 보시면은 맥이보다는 훨씬 더 얇아요. 근데 예를 들어 일반 맥이가 요 정도 크기가 된다 그러면은 두께가 한 요 정도 될 건데 산맥에는 굉장히 얇습니다. 근데 생긴 거는 그냥 일반 맥이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거 같아. 퉁가리? 너 어떻게 그 퉁가리를 기억해? 퉁가리 가리가리 아가리 심사 숙고에서 놀려. 퉁가리랑 조금 비슷한데 퉁가리보다는 훨씬 더 큰 게 특징이고 그리고 얘네는 조금 특이한 게 퉁가리 같은 경우는 계곡의 하류쪽에도 살고 있는데 라온이가 지금 계속 해가고 있어가지고 이 미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류 쪽에 있어요. 산 끝자락 라온아 아빠 시비 걸지 마. 너 때문에 지금 멘트가 안 되잖아. 이 계곡의 상류에 존재하는 게 바로 미유기입니다. 오 기선제압을 해야 되네. 내가 애매한 말투로 하면은 라온이가 바로 치고 들어거든요.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지금 라온이가 저 지금 싫대. 애기 키우면서 컨텐츠 하기 너무 힘들어. 자 그럼 그래서 오늘 잡아온 미유기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어탕국수를 만들어서 먹으면 자. 어탕국수라고 하면은 이 물고기를 푹 끓인 다음에 갈아가지고 그 육수로 국수랑 넣어가지고 만든 아주 맛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데 이게 굉장히 럭력에도 또 좋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딱 먹고 은혜랑 바로 이렇게 라온 동생 탄생. 뭔 개소리. 자 그래서 오늘 어탕국수를 어쨌든 요걸로 만들어 볼 건데 오늘 저 혼자 하지 않습니다. 셰프 모셔보겠습니다. 아 마스크를 찾고 있죠. 얼굴이 신비주의여가지고 인스타그램 가시면 다 있습니다. 뒤돌면서 한마디 해주세요 빨리. 빵. 와 내가 살면서 들었던 빵 중에 개 최악이었어요. 자 이제 은혜가 어탕국수를 해볼까? 너 해봤어? 아니 어탕국수를 아예 할 줄 몰라요. 근데 네가 셰프야? 어. 너 수셰프야? 나 셰프야. 너 수셰프야? 너가 수셰프야? 너가 수셰프야? 너 수셰프야? 너 수셰프야? 너 수셰프야? 너 수셰프야? 너 수셰프? 자 이제 요 미유기를 어탕국수로 만들려면은 일단 요 녀석들을 한번 끓이기 전에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맥이기 때문에 비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만 딱 빼면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은혜가 손질할 건데 너가 이제 일로 와가지고 너가 진행이랑 다 해야 돼. 이제 이거를 미유 장갑 껴도 돼? 비닐 장갑? 응. 원래 셰프들은 장갑 같은 거 좀 안 끼긴 하는데 원래 껴. 아 여기서 네가 그래 하면서 장갑 던져야 재밌지. 감을 다 잃었네. 다시 알겠어. 장갑 끼고 싶어. 끼게 해줄게. 일단 이거 한번 해보자. 여기서 다시 꺼내는 척해. 큐. 아, 원래 셰프들은 보통 사마귀 같은 거 지나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잘라? 그렇지. 거기 한번 딱 자르고 라삭 사무라이. 자 여러분 미유기 손질이 끝이 났으면은 이제 여기다가 물을 소량을 담아줍니다. 워터야 냄비 해. 냄비 깽. 아 진짜 너는 진짜 포부가 없다. 라온이 깨는 게 무서워? 응. 비켜. 냄비 깽. 하고 시끄러워. 라온아 미안해 아빠 갈게 잠시만. 쉽지 않다. 은혜 이거 몇으로 할 거야? 빨리 지만볼? 닥치고 맥스로 한 다음에 푹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 정도 팔팔 끓이면 돼요. 그러면 끓이는 동안 이 어탕국수에 들어갈 양념장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니야 내가 재료 줄 테니까 너가 몸 맞춰봐. 첫 번째로 뭐 해놔냐면 고추장 넣어야 됩니다. 고추장인데 고추장을 뭐로 하냐? 지으스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조주장? 오! 웬 저런 내가 너한테 지으스로 시키려고 했어. 진짜로? 다음 된장인데 치읓 갑니다. 하나 둘 셋! 젠장? 젠장? 너가 해봐. 치읓으로 해봐. 퀸퀀 잘했지? 아니 그거 아닌데? 뭔데? 자작나무수 원된장. 미친놈아! 자 된장도 한 큰술. 은혜 근데 우리 왜 이거 모르고 있었지? 야 씨부랄. 야 뭐라고? 이거 개 세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어. 오 껐다. 괜찮아.
조심해. 성훈아 방금 조심해라고 걱정한 거 꼭 넣어줘. 그때 타임레스 찍고 여러분 소 스윗이라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고 있었지? 이거 그다음 끝이야? 쉐! 재료 모르셈? 재료 모르셈? 재료 모르셈? 재료 모르셈? 재료 모르셈? 재료 모르셈? 국간장 4스푼이랑 후춧가루 약간 넣는데 그리고 감칠맛을 위해 로추털 2스푼 오케이. 쟤 빠진 거 같아. 너 멘트 그냥 아무 멘트 안 치고 너 라온이만 보고 멘트 친 거야. 쟤 쪽쪽이 빠진 거 같아 이거 하고 왜 꺼졌어? 어? 다 날라간 거 아니겠지? 아 어디서부터 안 찍혔는데? 처음부터. 처음부터? 내가 그랬어 봐. 진짜 개치랄 연병을 떨고 있다. 뭐라고 해? 그냥 한번 해봐. 네 스타일대로. 근데 조금만 옆으로 가줄래? 싫어. 내가 가운데. 멸치 액젓 이렇게 그냥 해. 멸치 액젓. 됐다. 우리 유튜브 됐어. 개 됐. 도 됐. 로 됐. 개로 됐. 개로 로. 자 멸치 액젓 두 스푼 넣어줄게요. 한 큰술, 두 큰술. 무슨 말이라도 한번 씹어봐. 아무 말이라도 괜찮으니까. 나 무서워. 아니 뭐라 안 할게 말할게. 쉐프 정신 차려. 쉐프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보고 계신 분들 다 라온이야. 너 지금 라온이랑 많이 놀았잖아. 나 라온이랑 어색해. 라온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저희가 아직 안 친해가지고 좀 그런 면이 없잖아. 근데 다랑은 아긴 합니다. 안 친할 뿐이지. 그럼 내가 먼저 해볼 테니까 똑같이 하면 돼. 알겠지? 똑같이 안 할래. 똑같이 해. 그게 일단 편해. 똑같이 하면 돼. 참쉐잉. 알았어. 그냥 너 스타일대로 해봐. 네가 평소에 친구한테 참치액 얘기하듯이 참치액 넣어야지. 은혜야 찾았어. 재밌는 거 찾았어. 얼마나 넣어야 돼? 두 큰술 넣어야 되지 않아? 이렇게 찾는 거야 은혜. 알겠지? 일단 이제 섞어주고. 아니야 간장 넣어야 되잖아. 야 진간장 있어? 어때? 좋네.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네. 대답하고 있어. 아 그래. 아 두 큰술? 알겠어. 두 큰술을 절어버린다고? 자 이거 진간장 두 큰술 넣어주고. 그 다음 뭐야? 자 내가 이거 던진다. 다진 마늘이니까 딱 잡은 다음에 보여주면서 딱 해야 돼. 알겠지? 지읒! 하나 둘 셋! 다진 짜주? 다진 짜주 약간 비슷한데? 한 큰술 해줄게요. 들어가라. 들어가서. 너무 버섯이네 방금. 들어가서. 들어가서. 야 소리 내서 웃으라고. 일어나. 웃는 걸 보여줘야 웃긴 거야. 이거 해. 대파요. 뭐로 하냐? 히읗. 해. 하. 맞아. 대파 가위로 잘라줄게요. 파삭. 아니 잠깐만 너무 기습이잖아. 나는 사무라이를 준비하고 있었고 너의 입에서 당연히 라삭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가 파삭을 해보니까 파마 파 라삭 사무라이 라삭 고르도 파삭 사무라이 파삭 파무라이 라삭 꼬무라이. 자 파를 싹 넣어줍니다. 다음 재료 청양고추인데 이거는 시간 좀 줄게. 너무 어렵어. 티긋 하나 둘 셋 덩탕고추. 중국 사람처럼 말해버리네. 야 이거는 내가 뭐냐? 덩탕고추. 나 어렵네. 자, 요것도 싹 다 잘라줄게요. 라사 꼬무라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싹 다 조. 저랑 깜빡한 게 있습니다. 애호박이 남았어요. 너 이거 진짜 어려운데? 할 수 있겠어? 응. 기어. 하나, 둘. 각, 각. 어떻게 썰어야 되는데? 상관없어. 왜 상관없어? 딱 저 그냥 그렇게 썰면 돼. 자 요정도 딱 넣어줄게요. 들어가서 자 요것도 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소스가 완성. 자 그러면 이게 소스가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얼마나 끓여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버려. 요정도 익었으면 얘네를 여기 위에 건진 다음에 다 으깨준 거예요. 그러면은 큰 가시 말고는 살들은 다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는 게 바로 어탕국수입니다. 물이 굉장히 뿌얘졌죠? 액기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추어탕도 여러분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요런 액기스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 안에 살이랑 다 해가지고 이 국물이 정말 최고의 육수예요. 자 근데 요 상태로 드시면 시원할 수 있는데 사실 맛은 없습니다. 왜? 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그냥 요 6만 볼 준비했던 소스를 넣어줍니다.
와 이거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너가 수셰프인데 왜 자꾸 네가 하냐고. 네가 아무것도 못하고 보은이만 계속 들어가서 이러면서 걔 절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거 다 했는데 왜 네가 알았어.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끓여졌으면 여기다가 고춧가루 한 큰술만 딱 넣어주고 어탕국수의 핵심 바로 로면 자 소면을 넣어주는데 아니 같이 해야지. 아 왜 갑자기 이런 다정한 컨셉을 잡았어? 그 소면을 부셔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부러뜨려줄게요. 네. 자 이제 근데 요거만 딱 넣기에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좀 더 돋궈줄 거 수셰프 가져. 바로 랜니 막 찢어줘. 어이씨 오씨 누구 생각했어? 너. 자, 이렇게 깻잎도 같이 넣어가지고 한번 쫙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아 왜 이렇게 오늘 앵기고 들러붙냐? 기분 좋게 신호 남성분 요렇게 하세요. 와이프가 육아에 힘들어서 밀어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받아주지 마. 아 갑자기 수위 엄청나 뜯고 싶은데. 죄송해요. 쳐다보지 마. 요럴 때는 제가 달라붙어요. 그냥 사이가 좋을 일이 별로 없어야 돼요. 잠깐 도마뱀 같은. 왜 그래 나의 구애 행동인데. 아 소름 끼쳐. 아니 씹으러 아무것도 안 닿았는데 소름이 왜 끼쳐? 가운데로 좀 비켜. 내가 가운데잖아. 아니 니가 가운데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운데인 거야. 짜라브리께서 아주 맛있는 자연산 미유기를 구멍치기로 잡아서 만든 어탕국수가 완성되었습니다. 빨리 너도 해. 아 진짜 이게 여러분 얘 다 머리 쓰는 거 아세요? 카메라까잖아요. 이렇게 수줍어해요. 운동이들이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나니까 맞지? 아하하하 내가 안 읽게 할 줄 알았어. 또 웃으면서 하 아, 어이없다는 듯이. 근데 지금 마스크 딱 벗잖아요. 웃고 있어. 이거 봐 웃고 있다니까요. 웃지 오냐 씨발로만. 라운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운 자고 있을 때 욕하는 거예요.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국물 먼저 한번 퍼서 먹어보자. 추룩추룩 초베르. 아 아우 저 소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너무 맛있는데 그냥? 어탕국수 드셔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사실 유튜브 하면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어탕국수 진짜 풍미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20대 때는 저도 못 먹어봤었는데 왜 이걸 진짜 빨리 안 먹었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진짜 아, 혹시 안 드셔보신 20대 분은 꼭 한번 사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탕국수 하면서 사실 저는 빨간사리, 동작에 이런 걸로 했었는데 메기론 또 처음이에요. 누치 이런 걸로도 많이 해요. 어죽 같은 걸로. 왜냐면 누치 같은 경우는 가시가 Y자가 싫어해가지고 엄청 가시가 많기 때문에 구워서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죽으로 해서 먹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우기 같은 것도 사실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 그냥 먹으면은 더 많은 양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계곡 가시면은 지렁이 하나만 사와가지고 구멍치기 낚싯대 낚시방에서 4,000원짜리 그냥 사서 끼워서 넣으면은 저희 잡은 것처럼 미유기 같은 거 잡을 수 있습니다. 산미기 아니면은 피림이나 이런 것도 잘 잡혀요. 피림이 잡히면은 계곡에서 그냥 도리뱅뱅 한번 딱 해먹으면 되고 미유기 이런 거 잡히면은 집에 가져가서 얼려놨다가 이렇게 어탕국수처럼 만들어 먹거나 어죽 같은 거 만들어 먹어도 진짜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정력 최고래 그냥. 가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